누가 이리도 다정한 소식 보내오는가. 받아쥐고 돌아서면 금방 눈물이 되는 권경업 선생의 눈이란 시다. 눈을 손에 받아쥐면 돌아서기도 전에 그것은 눈물이 된다. 눈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이런 따스한 느낌이다. 차갑지만 다정한 소식이다. 하지만 요즘 세계 곳곳에서는 눈 하면 폭설과 혹한을 연상한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지구온난화라고 난린데 웬 혹한? 고무밴드가 극지의 찬 공기를 꽁꽁 감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극지의 기온이 상승하면 그 밴드가 느슨해져서 일부 지역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가 오히려 겨울 혹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극지에서 보내온 소식일까? 하지만 요즘의 폭설과 혹한은 권경업 시인의 다정한 소식은 아닌 것 같다. 이게 궁금하면 극지 과학자가 들려주는 기후변화 이야기를 읽어보자. 책을 읽고 나면 지구가 마치 한 마리의 커다란 짐승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구는 국지적으로 작게 움직일 뿐 아니라 엄청 큰 스케일에서 꿈틀거린다. 그리고 그러한 용틀임이 이상기후의 원인이었다. 지금부터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겨울철 이상한파의 원인을 설명해보겠다. 공기가 차가워지면 두피가 줄고 밀도는 높아진다. 그래서 찬 공기는 고기압이다. 따라서 극지에는 고기압이 형성된다. 그러면 극지 상공에는 반대로 강력한 저기압이 형성된다. 지상의 고기압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상공에는 공기가 밀려드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저기압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의 제트기류가 형성된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바람으로 북극 상공의 찬 바람이 남하하는 걸 막아준다. 이 제트기류가 바로 이강근 교수가 말한 극지의 찬 공기를 꽁꽁 묶는 고무밴드인 것이다. 자, 이제 북극의 기온이 상승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극지의 고기압이 약해지고 따라서 상공의 저기압도 약화된다. 세차게 불던 제트기류의 고리도 힘을 잃어 마치 뱀처럼 꿈틀거리며 흐르게 된다. 이에 따라 상공의 찬 공기가 남하하는 곳과 북상하는 곳이 생긴다. 남하하는 곳에서 바로 겨울철 이상 한파가 찾아온다. 이 그림을 잘 보면 한반도 쪽으로 남하한 제트기류를 확인할 수 있다. 놀랍게도 여름철 폭염도 제트기류와 연관된다. 저자 김백민 박사의 말을 들어보자. 여름철에는 제트기류 약화로 수증기를 이동시키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약화되어 미국과 동아시아에 폭염과 가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 지구온난화, 북극기온 상승, 북극상공 저기압 약화, 제트기류 약화, 한파나 폭염, 복잡하지만 겨울철 한파도 여름철 폭염도 모두 극지에서 보내온 소식인 것이다. 지구는 정말 커다란 한 마리 심술궂은 짐승 같다.